첫 스릴러 연기에 도전한 배우 강예원이 고충을 털어놨습니다. 영화 날 보러 와요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납치, 감금된 여주인공 수아 역을 맡은 강예원. 처음으로 스릴러 연기에 도전한 그녀는 쉽지만은 않았던 촬영 현장을 떠올리며 그 고충을 토로했는데요. 제가 이제 발작을 하잖아요. 하루 종일 그 씬을 찍으면서 한 번 그 광기 어린 연기를 하면 사실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,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, 이러다가 정말 내가 미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. 하지만 강예원의 도전이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 갑자기 드는 생각이 다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. 그냥 편안했던 것 같아요.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쫓겨났고요. 네, 그래서 시설에서 뭐 화장실만 들려도 사람들이 다 거지인 줄 아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억도 많았던 것 같아요. 한편 강예원의 이미지 변신에는 배우 이상윤도 함께했는데요.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강수아란 인물하고 마주치는 장면이 영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마주치는 장면 하나하나가 다 되게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중요했던 장면인 것 같고. 사랑스러운 그녀의 무서운 변신. 강예원, 이상윤 주연의 영화 날 보러 와요는 4월 7일 개봉 예정입니다.